안녕하십니까. 네. MZ세대의 취업법, 공공기관 취업문, 생각보다 쉽다라는 책을 쓴 작가 김동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입사한 기업은 그 외국계 보험회사였는데, 그 보험회사의 어떤 그 조직 문화가 너무 안 좋아서 술을 뭐 자주 먹고, 그다음에 말도 좀, 말씀도 좀 함부로 하시고, 진짜 항상 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과감히 퇴사를 하고, 그 위에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이제 취업을 쭉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노하우들을 저만 알고 있기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외국계 보험회사, 그리고 공공기관 하면은, 조직 분위기가, 공공기관에서 뭔가 빡빡하고, 더 뭔가 위계설도 있고,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 본사는 확실히 괜찮아요. 근데 지사 같은 경우는 다르더라고요. 네, 서울 아무래도 외국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지사는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문화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은 그 언제 몇살때 퇴사하셔서 공공기관 다시 입사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 2017년도 2월 달에 졸업했고요. 거기 입사한 거는 2017년 1월 달에 입사를 해서 2월에 중순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몇 살이었던 거죠? 26살이었습니다. 26살? 아, 그럼 나이가 엄청 많지 않았네요, 그래도. 그냥 남들 이제 취업하는 그런 나이? 그죠? 바로 운이 좋게도 그렇게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럼 이제 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외국계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선택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공공기관 외에도 뭐 공무원 시험 본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뭐 보험 회사 간다든지. 근데 공공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좀더 조직 문화가 좀 수평적이고, 오히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연봉도 찾아보니까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괜찮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괜찮다 싶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그런 지역 인재 가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점을 받아서 취업 확률을 좀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공공기관 취업문 생각보다 쉽다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쉬운 건가요? 아니, 이제 작가님께서 한 번에 이제 합격을 하신 거죠? 운이 좋게도. 얼마나 쉬운 거예요? 사실 좀 이렇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떻게 저를 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책 제목을 지은 이유는 조금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취업이 나름 좀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기업과 다르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주로 채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그 학력이라든지 어떤 나이, 뭐 성별 이런 거를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제외하고, 오로지 능력과 그런 실력으로만 평가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겠다, 그런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채용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장점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공공기관 쪽으로 좀 취업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게 진짜 블라인드가 맞냐? 이런 데 의심을 하거든요. 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럼 실제 뭐 동기분들이나 이런 분들 봤을 때, 뭐 학벌이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편차가 있었던 건가요? 편차가, 제가 그 어떤 공공기관에 입사했을 때, 당시에 동기 중에 좀 저보다 한참 형인 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34살인가 그랬었어요. 와, 말한 신입사원인데. 많았네요. 그래서 크게 그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진짜 자기소개서와 어떤 면접에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께서도 실제로 뭐그 면접이나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 서류조차 봤을 때도 전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느낌 들었나요? 네, 맞아요. 실제로 자기소개서 문항도 뭐 그런 거에서 절대 작성하지 말라고, 본인의 뭐 부모님 직업이라든지 뭐 학력 이런 거를 적으면 오히려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저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뭐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뭐 취업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뭐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사기업, 이건 다 알죠. 대기업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공무원, 아니 그렇죠. 공직에서 공무원도 많이 준비를 하죠. 일을 하는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공공기관 하면은 뭐 한전,
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한전이죠. 예, 뭐 한수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떠오르지. 근데 실제로 근데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종류가. 네, 거의 30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렇죠. 합치면 공공기관은. 네. 네. 사람들이 잘 모를 만한 공공기관 뭐뭐인지 한번 이름을 네. 대주실 수 있나요? 살짝 뭐 공공기관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친해 직장이라고 말을 많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근무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쉽게 말해 연구원이라고 네네. 하는 무슨 무슨 연구원. 네네. 거기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잘 모르는데 근무 환경이 나쁘지 괜찮아요. 연봉도 나름 괜찮고 뭐 복지라는 이런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서울인데 네.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네. 한 곳에서 거의 계속 근무를 해요.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나름. 네.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또 이제는 사람들이 좀 알아서 네네. 과거와 달리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직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네. 공공기관으로 그 정출연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지 그 공기업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사이에서 네. 그 격차 큰가요? 뭐 연봉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사이에서도 네. 격차가 조금씩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연봉이 그래도 앞자리가 4였던 곳이었는데 네. 신입사원치고는 나름 그쵸. 괜찮은 연봉이었고 네. 좀 낮은 데는 3천만 원대 한 초중반 이런 데도 있고 좀 격차는 있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유형을 이제 세 종류로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유형들이 있는 건가요? 세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쉽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공기업도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시장용 공기업과 네네. 그다음에 그 비시장 준시장용 공기업 네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나누는 기준은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공기업들이 네. 어떤 사업을 통해서 네. 이제 추가적인 수입을 네. 창출을 하느냐 네. 그 비율에 따라서 네.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비율이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 아니면? 85% 이상이면은 네. 시장용, 네. 그 이하면은 이제 준시장용 이렇게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적자 폭이 마이너스 15%까지는 그래도 시장형. 그것도 더 크면 이제 준시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고 네네. 이제 그 비율에 따라 수입 그러니까 그 기간마다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넘으면은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총 네네. 자체 수입 비율이 네. 85%를 넘냐 아니면 안 넘냐 그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그 기간마다 좀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시장형과 준시장형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대표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국전력 같은데 네. 그리고 이거는 시장형인가요? 한국전력은 시장형, 한국전력은 시장형이에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기금관리형이 있고 네. 위탁집행형이 있어요. 대부분이 위탁집행형이고, 네네네. 기금관리형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 데가 기금관리형이고, 뭐 위탁집행형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공단, 네.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네, 이런 데가 있고 제가 실제로 근무했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기타공공기관 기타고 네, 총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 하면은 보통 네. 생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년까지 절대 안 잘린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절대 안 망한다. 이 두 가지가 맞나요 일단? 일단은 당장은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네. 안 잘린다고 하는 부분도 네.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IMF 때 네. 그때 구조조정을 공공기관도 했었어요. 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일부 직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모르지만. 희망하는 사람 나간 거 아닌가? 아니면 다 나간 거야? 그럼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제 물론 희망을 받았겠지만 네네네. 그때 일부 좀 나가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네, 네. 그런 부분에 구조조정도 있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큰 문제 없으면은 일단 안 잘리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럼 이제 공공기관이 아까 한 300개 정도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약간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대기업들 보면은 뭐 탑티어도 있고 삼성전자, 세카티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있나요 여기도?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뭐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들은 어딘가요?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은 뭐 금융 공기업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흔히 말해 A매치라고 하잖아요. 뭐 10월 달에 회계시험 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뭐 그런 기관들, 뭐 예금보험공사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조금 탑티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 그럼, 거기는 들어가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럼 그 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그 밑에로도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수산공사, 한국조폐공사, 뭐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데 여러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공공기관 말고 전체적인 기업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취업 준비를 해봤지만 학교에서는 사실 그런 지식을 가르치지 않죠, 절대. 아, 그쵸, 그쵸. 혼자, 결국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요. 물론, 먼저 취업한 선배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더라고요. 그쵸, 어렵죠. 그래서 결국 혼자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직무 지식,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경험도 없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때 어떻게 좀 정보를 취득하고 하셨나요? 저는 일단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 취업 설명회, 학교에서 열리는 취업 설명회는 거의 다 나갔어요. 사기업 포함해서 대부분 참석을 해서 정보를 얻었고 그다음에 저는 방학 때마다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했었어요. 뭐 중소기업 인턴도 해보고 뭐 대기업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사무구조 그러면서 좀 나름 경험도 쌓고 지식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수업시 많이 했던 활동 중에서 정보 취득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경로랄까요? 방법? 뭐였어요? 가장 좋은 거는 근무하시고 있는 어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가가지고 지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계신 현직자님과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한 거.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그걸?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대학생인데 한번 방문해가지고 어떤 정보도 같은 거를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되시면은 잠깐 방문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뭐 메일로요 아니면 전화로요? 전화로.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요? 전화번호 이제 찾으면 나오잖아요. 아, 인터넷 홈페이지 찾으면 어떤 땡땡 지사 지금 나오니까 찾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지금 찾아가서 면담 같은 거를 간단하게 바쁘시니까 한 30분 정도 하고 정보를 좀 얻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도 했을 때 면접 가서 그런 걸 어필을 했어요. 사기업 같은 경우도 면접을 많이 갔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접 갔는데 그럼 보통은 이제 그 전화를 하면은 보통의 반응은 어때요? 이게 뭐 웰컴이에요? 아니면은 다 거절하는데 한번 해주고 뭐 이런 건가요? 정 바쁘시면은 거절하시는 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환영하세요. 아, 이 회사에 진짜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 친구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잠깐 시간 내주실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가 있으면 다 되는 거네요. 일단 본인의 의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취업은. 근데 취업에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입사 자기소개 잘 쓰고 그냥 뭐 시험 준비 잘해서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를 좀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취업 준비 서적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기소개에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아는 것에부터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지식과 역량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지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이런 거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없었고 하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작가님 혹시 이런 경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해봤죠. 해보셨죠. 굉장히 특별하시니까 해보신 건데 전 남들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면은 확실히 자기소개서 쓴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도 성격의 장단점을 적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수월하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지식 경험들을 어떤 마인드 맵 형식으로 쭉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의미 있는 경험을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데 녹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 맵을 그릴 때 뭐
지시? 뭐 한 가운데 뭐 나 이렇게 써놓고. 써놓고? 예, 지시. 지시? 경험? 아, 이렇게.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아, 계속 가지치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내가 몰랐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오. 아, 이걸 또 어떤 질문에 활용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네. 준비생들이 그런 시간을 꼭 네.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아, 근데 그 책에서, 아, 저는 책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작가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서 가지고, 네. 좀 나이가 많으신지 적으신지 모르니까, 이제 뭐 사실 이런 질문 넣긴 넣었는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 뭐 요즘 상담 이런 것도 하시죠? 상담이라고 이제 취업 컨설팅이라고 할 때 네, 그런 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뭐 대학생들 이제 많이 만나보실 텐데, 네. 요즘 취업은 얼마나 치열한가요? 뭐 원래 저희 때도 치열했고 네. 작가님들도 치열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더 치열해졌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그 정부가 이번에 바뀌면서 3월달에 네. 그래서 공공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조금씩 한다고 그런 기사가 네네.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취업 준비생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티오를 줄인다고 하니까 아. 네. 특히 제가 이제 입사 행정직 같은 네네. 경우에. 더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앞으로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취업 준비할 때도 네.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경쟁률이 높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공공기 아무래도 사격과 다르게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안 잘리니까 일단은 네, 안 잘리고 안정적이니까 적절한 연봉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300개나 되는 이제 공기업들 쭉 보면은 진짜 지방에 이름도 잘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공기업도 있잖아요. 지방 공기업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지방 출연 기관들도 예. 있고 뭐 그러면은 약간 그런 데들은 뭐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미달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실제로는? 저도 지방 이제 공공기관을 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름 또 경쟁률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또 사시는 분들이나 네, 네. 그런데 노리는 또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경쟁률을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신인의 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본인이 네. 가고 싶은 기업을 추려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저도 분명히 이제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네네. 얼마든지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번 책이 어쨌거나 공공기관의 취업에 대한 책을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딱 그 뭐 내용도 읽고 제목 봤을 때는 뭐 일반적인 사기업 대기업과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잡으셔서 썼다고 생각 들거든요. 공공기관의 자소서는 사기업의 자소서는 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네. 다른가요? 이게? 일단 공공기관하고 사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네네. 다른 것부터 출발하는데 사기업은 말 그대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창출해야 이제 결국 영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네. 계속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기업의 자기소개서는 키워드가 뭐 네. 고객 만족, 네. 뭐 아니면은 뭐 매출 향상 이런 네.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을 네.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제 공공기관은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회사다 네. 보니까 직업 윤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 그리고 쭉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 소속 이제 동료들과 어떤 인간관계 뭐 조직 적응력 네네. 적응력 아니면 뭐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주로 묻는 질문들이 나오고 당연히 네. 전반적인 방향이 다르고 쓰는 방향이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이 탄생된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하는 인재가 다른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네. 아유 그 조직 이런 거 적으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계속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네.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아마 좀 쓰시다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유형화가 돼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왜냐면 NCS의 이제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문항도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 좀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에서 다 똑같진 않겠지만 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는 뭐 유형들 이런 거 뭐 어떤 것들 있나요? 제가 많이 봤던 질문 중 하나는 네. 직업 윤리 아무래도 네, 뭐 청렴이라는 네. 그런 직업, 그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청렴, 뭐 책임감, 네.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쓰는 직업 윤리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이 어떤지 설명하면서 네. 그러면 그런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생각을 작성을 하고 네.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작가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작가님 본인의 사례나 아니면은 작가님 컨설팅을 해준 사례나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보통 네. 청렴을 키워드로 적었는데 네네. 제 가치관이 네. 뭐 제 생활 신조가 정직이다. 그래가지고 정직과 관련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도 청렴과 이런 청렴한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입사했어도 항상 이제 청렴한 태도로 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포부를 살짝 써주면서 그런 식으로 작성하기 가장 좋습니다.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갈등 해결에 네. 관한 이제 질문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회사라는 곳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그쵸? 같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쵸.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그럴 때 네. 본인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문제를 해결했고 그다음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해 줘야 돼요? 그런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스타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혹시 들어보신 분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스타 기법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어떤 약자인데 네. S는 앞에 시츄에이션, 네, 그 상황이라는 네. 뜻이고, 네. 그 다음에 T는 이제 태스크, 네. 과업이라든지 일, 그쵸.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A는 액션, 네. 본인이 했던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은 네. 리절트를 의미합니다. 결과.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어떤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 스타 기법 따라 써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내가 일할 때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 이러이러한 경험이 이런 상황이 있었다. 갈등 상황이 있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나는 어떤 행동을 뭐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작성을 하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NCS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제가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 NCS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NCS는 이제 정확히 뭔가요, 이게 NCS가? NCS가 네. 예,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예, 정부에서 네. 사실 그 NCS를 도입하기 전에는 네. 그 공공기관이 다 취업을 하는 그 전형에서 네. 다 달랐어요. 아, 다 제각각? 네, 다 제각각이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게 되기 전에는 취업준비생들이 다 이제 준비를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쵸, 300개 안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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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NCS라는 거를 공공기관 시험에, 이제 필기시험에 이런 데 도입을 해가지고 네네. 좀 유용하게도 뽑자. 하는 식으로 201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네,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NCS가 필기시험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NCS가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의 어떤 그 직무능력 검사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점은 네. 그 공공기관 유형에 맞는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네, 네. 한국전력은 이제 전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시로 해가지고. 뭐 전기 관련 질문. 네, 그래프, 도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사기업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도표 관련된 뭐 회사 관련된 네네. 질문이 나오겠지만, 네. 이제 공공기관은 좀 더 유형화 시켜가지고 의사소통, 뭐 문제 해결, 이런 유형화가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NCS는 준비를 이제 하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단 시험인가요? 아니면은 이게 뭐 좀 IQ 테스트처럼 선천적으로 뭔가 결정되어 있는 시험인가요? 어느 정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NCS 공부를 네.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되는 시험은 아니라고 이제 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책 한 권 괜찮은 걸 하나 골라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 부분만 좀 더 중점적으로 또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책을 더 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의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이 NCS 공부에 얼마만큼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네. 저는 이제 꾸준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네. 이제 시간을 잡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6개월, 1년 이상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나 해야 돼요? 네. 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네. 준비생 분들마다 네.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NCS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네. 이제 공공기관 전공시험이랑 따로 보는 건가요? 전공시험을 보는 경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니면 면접으로 가는 거고. 네, 면접을 그렇죠. 보는 것도 있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전공시험을 보는 곳은 네. 뭐 어떤 걸 이제 이 전공시험을 보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지원했던 네. 그 전공의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예금보험공사는 네. 경영, 네. 뭐 아니면 법행정 이런 네. 과목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원한 그 전공의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경영을 지원했다. 네. 뭐 경영 관련된 뭐 경영학 아니면 뭐 경제학 이런 관련된 전공 시험이 나오고 네네. 그 문제 유형은 네. 뭐 서술형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네네. 단답형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네. 학교에서 배운 그 전공 과목에 대한 게 네, 그런 과목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나오고 네. 난이도는 근데 그 공공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A급 공기업이라고 한 데 있잖아요. 네네. A급 이제 그 매치 네네. 그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회계사나 네. 이제 뭐 그런 수준의 시험으로 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네 그래서 네. 대부분의 이제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런 거 솔직히 좀 장기간 준비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그쪽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략적으로 네. 조금 그 아래 단계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도 네. 괜찮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전공시험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 공공기관에 그래도 전공시험 보는 것들은 다 해볼 만한 건가요? 아니면은 좀 달라지나요? 좀 유형이라는 게 그런 전공시험을 보는 데는 다 해볼 만하죠. 당연히 해볼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유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경영 관련된 시험을 보는 건 맞으니까. 네네. 그 과목으로 보는 거니까. 네. 준비를 해두면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이 전공시험 공부는 이게 그냥 평상시에 해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장 좋은 건 이제 본인이 그 전공을 했으면 가장 좋지만 네네. 어렵다면은 이제 그런 강좌가 있어요. 좀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인텔 강의 같은 거요? 네, 예, 경영학 언론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있고, 막 중급회계, 네. 뭐 재무회계 이런 네. 강의들을 하시는 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름 그쪽에서 네네네. 그런 강의들을 이제 좀 들으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본인이 전공이 아니기다 보니까 이제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논술 시험은 또 전공 시험과 또 다른 건가요? 전공 시험에 논술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논술을 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NCS와 이제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전공 시험을 보고 네. 이제 그 안에 논술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NCS는 다 보는 거고. 그렇죠. 이제 기업마다 뭐 전공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뭐 논술 시험 보는 데도 있고 둘 다 보는 데도 있고 네, 이런 맞아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논술 시험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은 이제 같은 경우는 회사와 관련된 네. 또 주제를 정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이슈 같은 거를 정해주고 네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말 그대로 논술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글빨이 좀 있으면은 그 썰을 잘 풀면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그 뭐 전공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이런 건가요? 사실 전공과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서 네네. 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써라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이슈 네. 쉬운 주제를 하나 될까요? 뭐 사용제에 대해서 사용제도에 대해서 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은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네. 좀 단기간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뭐 단기간 논술 합격 전략 네네. 이런 식으로 광고해가지고 좀 네. 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그런 데도 네.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논술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NCS하고 전공 시험은 단기간 준비 가능하시는 거예요? NCS는 네. 조금 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공 시험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게 전공이 아니신 분들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공자면 준비가 가능하다. 네, 전공자면 좀 더 수월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NCS는 어차피 근데 네.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이제 네. 대기업과 같은 경우도 이제 직무능력시험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필기시험 준비법에 대해서 이제 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네. 가지 뭔가요, 그럼? 그 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네. 좀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가시면 좋다. 네네.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갔거든요. 네, 면접도 그렇고 네. 필기시험도 그렇고 네.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가니까. 네. 좀 더 수월하게 좀 적응해서 문제를 그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준비생 분들도 취업 준비생 분들도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에 내가 다음날 시험을 준비를 어떻게 할 거고 네네.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눈을 감고 시험장에 가서 내가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몇 시까지 도착을 해서 책을 한번 내가 이제 메모했던 것들을 보고 시험을 딱 시작해서 내가 아는 문제부터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그걸 그냥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시험 며칠 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 한 3, 4일 전부터 했던 거죠. 그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이제 두 번째는 또 뭐 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공기관 제가 이제 가고 싶은 공공기관에 홈페이지를 자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과 관련된 시험들이 나오거든요. 뭐 지문을 주어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아니면 의사소통 능력을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공공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1년 총 재무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 조직도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런 조직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걸 맞는 거를 고르는 지문들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게 유심히 보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은 항상 이제 대표이사 혹은 뭐 CEO 이런 뭐 분들의 비전, 인사말 나오잖아요. 인사말도 나오고 그런 것도 보는 거 진짜 중요한가요? 인사말보다 비전 목표, 비전 목표. 그다음 경영 전략 체계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더 도움이. 근데 비전 비전이나 목표 이런 거 보면은 뭐 열정 이런 거 써 있고 해가지고 너무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써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사실 그런 것들은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기 참 좋아요.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그 회사의 인재상과 부합하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저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었거든요. 실전 합격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합격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회사 전략 같은 경우는 아, 이 회사의 경영 전략은 이러이러한 건데 저도 이러이러한 경영 전략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지식을 쌓아왔다 뭐 전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이제 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이제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재무 회계, 뭐 감사, 총무 인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관리가 있어요. 사업 관리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업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1년간의 어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선택을 할 것이고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실제로 뭐 자금이라든지 뭐 기술 컨설팅 이런 거 해주고 그 중소기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까지 연말에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업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 기준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행정직으로 그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뽑는 이제 그 채용 기준 공공기관에서 뽑는 이제 채용의 그 비율을 보면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직을 많이 뽑나요? 아니면 기술직을 많이 뽑나요? 보통 보면. 행정직은 사실 많이 안 뽑아요. 많이 안 뽑고 기술직도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근데 특정 그게 좀 TO가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 근데 대체적으로 TO는 행정직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렇지만 좀 TO 준비생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정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준비했을 때만 해도 키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4명, 5명 좀 많은데 뭐 10명 이상 뽑은 적이 있긴 있었지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구분해 주신 행정직 기준을 봤을 때 이 경영지원 업무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사기업 부분에서는 진짜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진짜 그 안에서도 많이 안 뽑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사기업 그 경영지원 파트를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지원과 사업관리 중에서 똑같이 어렵나요? 아니면 그래도 뭐 경영지원이 좀 더 어렵나요? 뭐 어떤가요? 난이도가. 저는 둘 다 해봤는데 사업관리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사업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대외적으로 조금 이제 좀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그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 뭐 협약 네네.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 딱딱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그 1년간의 그 사업비를 다 총 다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연말에 그 연말까지 또 공공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업 관리가 좀 더 좀 힘들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영 지원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 같은 경우 항상 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채용도 시스템에 따라서 항상 그 주기적인 그 시기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다. 네. 군대 이제에서도 네. 내가 맡은 보직이 가장 힘들다. 네. 그런 말처럼 본인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일하는 게 가장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관리 부분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아, 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이죠. 나 소상공인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써야 되나 약간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당연히 없죠. 없죠. 네, 네. 저도 없었고 당연히 네. 준비할 때 네. 저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네.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중심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난 소통 능력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원활하게 소통을 통해서 네.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사한다면 네. 그런 부분을 살려서 네. 사업 관리 잘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죠.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인턴을 통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 네. 더 녹여 쓸 수 있겠죠. 그 회사에 인턴 경험이 있으면. 네. 근데 없어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네. 합격할 수 있고. 공공기관 실제로 이제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공공기관 일을 해보니까 뭐 필수적인 역량이랄까요? 네. 뭐가 가장 중요하던가요? 실제로 제가 몇 년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네. 준비생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네.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 뭐 보고서라든지 네, 네. 뭐 공문, 기한문이라고 네.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가면 좋은데 네. 이걸 키우기 가장 좋은 게 네.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문서 작성 능력이 글쓰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엑셀이나 뭐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네네.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네네. 문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더 수월하게 쓰고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준비생 분들이 좀 네. 글쓰기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면은 회사에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의 이제 네.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글쓰기 실력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일단 어쨌거나 회사에도 그와 관련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이런 걸 능력을 뭐 가르쳐준다거나 뭐 하죠?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네. 문서 작성 능력을 교육을 시켜주는데 네. 사실 그거는 네. 그냥 교육을 듣는 거고 네. 본인이 뒤져 네. 봐야지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뭐 스마트한테 까이고 뭐 이렇게 좀 이제 혼나보고 네. 좀 실수도 해보고 네. 틀려가지고 네. 네. 달려당하고 해봐야 네. 실력이 그 과정에서 네. 향상되는 건데 네. 또 그거 잘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동기 중에서도 네.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냥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썰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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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네. 각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 교육부, 중기부 네. 거기 들어가면은 업무 그 계획 올리는 게 자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업 준비생 시절부터 네. 보기 시작하고 네. 따라 작성해 보면은. 네. 분명히 취업 이제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필기 시험까지 합격하면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요즘 뭐 경쟁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야 면접은 되게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뛰어난 사람을 이제 뽑아내는 면접 시험이 있고 바보를 걸러내는 이제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그 합격률에 따라서. 이 공공기관의 면접은 이게 실질적인 경쟁률이 얼마나 센 건가요? 공공기관 면접은 네.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잖아요. 네네. 제로 베이스로 또 면접에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필기시험도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네. 사실 면접에 제로 베이스로 네, 시작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네. 다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공공기관 아무래도 좀 그 국민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서 만약에 좀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네. 공평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로 면접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면접 준비를 위해서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일단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네. 일단 스피치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네. 면접을 준비했고 네. 요즘 또 되게 취업 그 컨설턴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쵸. 유튜브에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취업 면접만 쳐도 유명하신 분 한 분 있잖아요. 그 면접왕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도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저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족한테 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의외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이 사실 저를 가장 잘 알고 좀 약간 팩폭을 하면서 피드백을 네. 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됐어요. 네. 가족 누구 분에게? 아니, 부모님이시겠죠. 아, 형이나 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동생도 있죠. 아, 동생 있고. 아,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스피치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고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만 보고서도 충분히 면접 준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 돈이면은 사실 네. 그 취업 준비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고 네. 그런 비용들이 꽤 비싸더라고요. 네. 뭐 100만 원 정도 있고 네. 네, 그런데 그 차라리 그 비용으로 네. 자기 어떤 더 취업 역량이라든지 네. 자격증 뭐 취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직무 지식 향상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네.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깝다 생각해요, 솔직히. 그럼 스피치 학원에서 해주는 건 대체 뭐예요? 스피치 학원에서 네. 해주는 건 당연히 연습을 시키겠죠. 실전 연습? 뭐 이게 잘못됐다, 뭐 이게 잘못됐다 해주지만 네. 그 학원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사례잖아요, 사실은. 네. 합격했고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해본다면 뭐 스터디는 저도 해본 적은 있는데 면접 스터디 있잖아요. 뭐 같은 이제 합격한 사람들끼리 시험 필기 시험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면접 볼 때 조금 작가님이 아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면접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네. 첫 번째는 네. 장황하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두 갈식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을 네. 많이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면접 이제 그런 이제 컨설팅 해주신 분들이 네네. 장황하게 하면은 솔직히 저도 옆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이제 말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경청해서 네. 네. 그 경청한테도 중요하니까 네네, 그쵸. 했는데 사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긴장하고 하니까 네, 네. 물론 긴장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네, 네. 딱 끊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면은 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네.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네, 네.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님들도 네.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소개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 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원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을 못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해도 의미가 없고 네. 꼭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핵심만 네, 네. 딱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본인이 말을 할 때 말고 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조금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렇게 경청하는 태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격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네.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이제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면서 네.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은 또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실제 근무 환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 아는 이제 뭐 공공기관의 그 키워드들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철밥통 있고요. 철밥통 정년부장 네, 공무원도 네. 마찬가지로 철밥통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뭐랄까 빡세지 않은 업무 강도랄까 그러니까 이런 게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키워드는 이제 공무원은 연금이 있죠. 공기업 연금이 없다. 공무기관 연금 없습니다. 예, 네.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지방이 많다.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 지방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지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떠오르는데, 예.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실제 공공기관 입사하시게 되면은 네. 일단 전체적인 근무 환경은 저는 네. 사기업보다 저는 왜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다고 생각해요. 사기업도 해보셨잖아요, 일을. 사기업도 잠깐 해봤지만 네, 네. 그래서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훨씬 낫다? 근무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네. 공무원의 복리후생 제도를 중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유연근무제 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당연히 건강검진비나 이런 기본적인 복리후생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네. 그다음에 연봉도 나름 나쁘지 않고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좋고 실제 근무 어떤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쾌적한 환경에서 네. 근무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출장소라든지 네. 지사는 일부 안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본사나 네. 아니면은 좀 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네. 지사는 네. 근무하기가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뭐 휴가를 쓴다든지 뭐 육아휴직 같은 게 정말 전혀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네, 거의 눈치 없이 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어차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네. 그 오히려 쓰지 못하게 막는다? 네. 그러면 그 상사가 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래도 좀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사실 네.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네. 그쵸.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야근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근이요? 야근을 할 수 네.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주 52시간 돼가지고 네. 야근이 많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주 52시간은 지키겠지만 네. 가끔은 네.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저도 주말에 출근한 적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뭐 야근을 뭐 밤 9시, 10시까지 왜냐면은 아까 이제 직무 중에 네. 사업 관리가 있잖아요. 네. 그 사업 관리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뭐 야근을 매일 한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할 때 하고 네. 자기 그래서 저녁에 있는 삶은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네. 야근을 아예 안 하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워라벨이 그래도 지켜지지만 기대하는 네. 것만큼 안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대하시는 만큼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책에서 의아했던 게 인턴, 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거 네. 다 해보셨다고? 네, 저는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그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외국계 보험회사에 나온 다음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턴을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운이 좋게 네.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준비해서 네. 입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나오고 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들어가서 네. 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 나와서 이제 네. 이제 그때 또 다른 공공기관 준비해서 네. 또 합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계약직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저는 계약직 하면 좀 이렇게 왜 계약직 갔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좀 심이 필요했다고 할까요? 일단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네.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대신에 계약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그럼 정규직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또 계약직으로 한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네. 무기계약직으로도 이제 갔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제 나이 때 인턴, 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네. 다 해본 그러니까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아, 그럼 뭐가 달라져요, 대체?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는 거의 비슷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인턴은 좀 권한이 적더라도, 네. 계약직이나 뭐,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 일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그럼 대우가 다른 거예요? 대우라 하기보다는 어떤 네. 정년의 보장의 차이가 있겠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네. 정년이 보장되지만 계약직은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네. 나가야 되는 어떤 네. 그런 기한의 제한이 있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저 둘 다 네. 해봤지만 네. 그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연봉도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큰 차별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정규직이 더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경쟁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공공기관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조금 눈을 낮춰서 네. 무기계약직을 어차피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네. 노리시면은 좀 합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간 적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건가요? 뭐 나는 진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해라고 해가지고 뭐 공공기관에 정규직만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계속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은 탈락을 한다면은 그분께 아 일단은 정규직이 안 되면은 무기계약직이나 뭐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네. 이런 걸 또 일단 해봐라.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뚫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 중에 네. 취업 준비면 주구장창 하고 네. 아무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이만 먹어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좀 그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가장 좋은 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벌면서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돈으로. 그래서 경력도 쌓이는 거고. 네, 네. 물론 이제 일 끝나고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본인의 의지잖아요. 결국 네. 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경력을 쌓고 네.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군데로 어떻게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직 내지 뭐 다시 재입사 이렇게 네, 하신 재입사, 건데 네. 자소서 쓸 때 내 그런 이전 경력들을 써야 되는지 쓰셨어요? 경력은 썼는데 좀 네. 선택해서 썼어요. 아, 다 쓰지 아무래도 않고. 제가 경력이 많으면은 네. 아 얘는 조금 이직을 많이 하는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렇게 그쵸.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면접에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골라서. 썼던 것 같아요. 몇 개, 한 두세 개 썼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쓴 경력과 안 쓴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은 뭐였어요? 그 기준은, 네. 그 자기소개서의 지문을 보고, 아,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이 회사에서 했던 경험 중에, 네. 이 부분을 더 맞게 쓸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면 그 회사를 썼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네, 접근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력자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다 하실 거예요. 네.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일머리와 공부머리가 좀 다르더라 이런 걸 또 책에 써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은 공부머리란 건 학벌을 일단 얘기하는 건가요? 공부머리는 학벌도 있고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성취하는 그런 계속 성취해왔던 네, 뭐 스펙 쌓기 뭐 이런 것들 스펙 쌓기 네. 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좀 제가 회사 생활 해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되게 학력이 좋은 분들이 입사한 적도 있는데 같이 일해본 적도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되게 잘한다? 네네. 물론 이제 잘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머리라는 것은 그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네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상사가 지시하는 것들이나 네네. 동료가 지시하는 것들을 네네.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건 또 뭐냐면은 네네. 소통을 결국 잘해야 돼요. 본인의 판단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쵸.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내가 하는 게 맞아. 네. 왜냐면은 좀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회사에 있어서 그런 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사에 정해진 룰이 있고 네. 그걸 이제 본인이 들어갔으니까 따라야 되고 네.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본인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빠릿한 태도와 네. 또 소통하는 네. 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이 업무 처리 능력하고 NCS는 상관이 있나요? NCS를 네. 사실 NCS는 이제 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좀 더 높은 점수를 네. 좀 더 능력 있는 네. 친구들을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NCS는 작용을 할 것이고 네. 실제로 그게 일을 잘한다고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작가님 생각 어떠신가요? 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반반. 네. 필기시험 점수가 좋은 분들이 네. 실제로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닌 경우는 당연히 있다. 네,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NCS도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네, 있는데 네. 요즘 취업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취업준비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서 네. 물론 준비하다 보면은 숱한 불합격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불합격이 한 적이 당연히 있고 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꼭 갖고서 네. 지금 거의 코앞까지 왔다.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조금 더 준비한다면은 네.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준비를 하시면은 쉽게 말해 멘탈 관리죠. 네. 이런 것들도 좀 해내 나간다면은 그 본인이 분명히 원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일하게 되실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작가님이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학벌도 안 좋아.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뭐 고졸이야. 예를 들어서 대학도 뭐 안 나왔고 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좀 하락한 상태고 뭐 이미 많은 실패를 봤어 취업에서. 네. 작가님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작가님을 찾아왔다. 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공공기관은 아까 전에 블라인드라고 네, 했잖아요. 블라인드, 예. 그리고 또 고졸 채용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네, 고등학교만 졸업해서도. 근데 그런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 또 반대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본인도 배운 게 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럼 제가 그분과 어떤 면담을 통해서 네. 그분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역량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사람은 누구나 다 역량을 하나씩 있다고 예.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경험과 함께 녹여내서 네.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네.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저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제가, 네. 제가 실제로 최근에도 한 달 전인가 네. 저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네. 기간제지만 네. 계약직이지만은 네. 실제로 합격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오, 네. 공공기관에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 네, 네. 그런 본인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잘 드러내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만나자 네, 네. 그래서 도움을 줘서 네. 자기소개 당연히 합격을 했고 네. 면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하고 네.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네. 또 제가 했던 생각들이 나름 그래도 먹게 들어가는 전략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작가님이 또 실질적으로 네. 수많은 공기업들 직접 합격. 그죠? 네.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네. 그 크몽을 통해서 아, 네. 네,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크몽의 이제 MG 프로 이직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제 이제 프로필과 어떤 소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